저는 마크이고요. 저희 회사는 AAV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마크 헬츠라는 회사입니다. 저는 민앤의대에서 심장내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그리고 한국에 2016년 10월쯤에 와서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있다가 마크 헬츠를 창업하기 전에는 이엔셀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유전자 치료제 센터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가 국가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필요하다 생각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독일에 유학을 가게 된 계기가, 의대를 가면서 가게 된 계기가, 인공 심장을 만들어야겠다. 인공 장기를 만들기 전에 교수님께서 AV 유전자 치료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개복 수술을 하지 않고 인공 장기를 넣지 않고서도 수술에 준하는 치료를 할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당시에는 AV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유럽의 전문가들 빼고는 많이 없었어요. 최근에 2019년부터 이게 갑자기 이제 AV가 성행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효과가 좋았던 레트로바이러스, 렌티바이러스,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민 반응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AV가 그 면역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이것들이 안정성이 높아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됐다. 그래서 사실 2019년 이전에는 거의 11%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던 것들이 최근에는 89%까지 사용 빈도가 높아졌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결함, 그것들을 완성시키거나 보정을 하거나 아니면 리페어시키는 이런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할수 있는 기술은 사실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 중에는 유전자 치료제가 유일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서 다이렉트 유전자 치료제를 쓰는 게 많이 제한적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6가지, 7가지 AV 기반의 유전자 치료제가 이미 출시가 됐고, 최근 이제 보고에 의하면 2017년에 유전자 치료제가 처음 개발해서 보급되고 사용되어 왔는데, 이 CAR-T 치료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와 AV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를 이제 비교한 얼마 전에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CAR-T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한테는 잘 듣고 어떤 사람한테는 듣지 않는 이런 반면에, AV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 거의 10명 중에 9명이 큰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6월 29일경에 저희가 한독 배설천연 기념 행사로 발표를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 발표를 듣고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고, 너희가 바이오 제2의 바이오엔텍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개발한 이 기술들이 성공을 해서 한번 맞게 되면 심장 심근경색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약이 개발되게 된다면 너희가 바로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로 저희가 투자를 받은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독일 시장을 먼저 타겟을 한 이유는,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벤처 회사가 바로 미국으로 진출해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력과 경쟁력을 쌓고 난 뒤에, 수준이 되고 난 뒤에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유럽 시장은 그렇게 할수 있는 충분한 이제 교두보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할수 있는 인프라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옛날부터 유명하기로는, 특히 독일이라고 하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나라고, 그 몇몇 대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세계화시키는 그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차근차근 EU를 통해서, 독일을 통해서 먼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미국으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판교로 오게 된 거는 메타버스 허브 보고 오게 됐는데, 이 메타버스 허브는 사실 저희가 치료제를 개발 생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술이 AI라든지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기술들이 융복합되게 되면 이게 메타버스가 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인식으로 메타버스라고 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런 생산 기술도 AI라든지 디지털 트윈이 들어가 있어야지 훨씬 효율적이고 좀 높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될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 독일, 미국, 중동 여러 연구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영향력 있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희가 만든 치료제가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금 뭐 힘든 사람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돈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있는데 치료제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맞을 수 있고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분야의 이제 벤처 회사지만 크게 보면은 저희 회사가 IT 기술을 가진, 그러니까 디지털 IT 기술을 가진 바이오 벤처이거든요. 4년 안에 바이오의 대부분이 AI가 관련하게 될 거고 대부분의 생산시설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 접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오면은 그때에서는 아마 저희 회사의 강점은 이제 지금까지는 단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